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고 이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왜 우리가라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한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32조 원이나 적자인데 일본 전범 기업이 져야 할 책임까지 대신 져야 되냐는 겁니다. KT 같은 오래전 민영화한 기업들도 배임 우려가 제기됩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돈을 내 직접적인 대상으론 15곳 안팎이 거론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은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나눠받은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일본 기업은 쏙 빠진 채 거의 60년 전에 종잣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대신 배상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은 배임의 소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될 거고 주주들의 공감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정부가 재단을 통해 돈을 걷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 이 사건이 약간 데자뷰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전력, 코레일처럼 적자의 늪에 빠져 자금난을 겪는 공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처럼 기업이 쪼개진 곳은 얼마를 분담할지도 애매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지금 똑같은 구조인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그 자금을 쓰여주는지 뭐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 아니어서.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이 왜 일본 그 전범 기업들을 뒷감당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정부는 피해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은 우리만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벌써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고자셉니다.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입니다. 한일 양국은 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푸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전에 세작 대화에 있어서 한국側의 심사 体制など 輸出 관리의 직권성에 대해 しっかりと 確認し 한국側의 今後の 姿勢を 見極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おります.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입해 제3국 등 다른 곳에 보낼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가 경제 안보적인 이유일 뿐 일제 강제 동원 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를 단행한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자 일본에선 급할 게 없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해법에 대해 자민당 의원의 입을 빌어 일본이 완승했다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류개교 논란이 일 정도로 신속한 해결에 매달리는 사이 일본 정부는 잃을 게 없다며 표정관리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우리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한창 다듬던 불과 한 달 전까지도 강제 동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유엔에서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n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s that the work or service provided through the recruitment, official placement and requisition does not constitute forced labor.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들은 그동안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에 참여하는 걸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기 바로 전날 이 문제를 다룬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한일 외교장관이 독일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번 배상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더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존중한 방안이라는데 설득이 왜 더 필요한 건지 헷갈립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에 대해선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란 윤 대통령의 설명과는 무색하게 피해자들은 정부 배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배상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피해자는 현재 4명에 불과한 걸로 알려집니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미 피해자 뜻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달리 정작 정부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동의를 구하는 막판 절차가 아니라 거듭 설명하는 단계라고 했지만 결국 피해자들과 공감대 없이 배상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정부가 피해자 설득에 나서겠다는 건 실제 피해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95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구류개교 규탄한다. 규탄한다. 강제동원 구류개법 폐기하라. 휠체어를 탄 채 국회 앞에 선 95살 두 여성은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이나 묵어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윤석열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그렇게 꼬셔갖고 데리고 가서 평생의 골뱅이들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노랍니까? 정부 안에 반대한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이어진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일본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주학교 보내준다 해서 그 갔다가 그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미쓰비시 가서 일만 참 말한 자리 제대로 못 오고 갔다 와서 고생을 했지만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이 먼저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생을 하고 약간 파산을 안 주고 일을 했던 돈을 안 받아서 너무나 분해서 내가 일본을 대고 사죄를 받을까 하는데 어문 소리만 뚝뚝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 한 자리만 하면 우리도 용서를 하겠는데 JTBC 유효한입니다.